네, 빅머니 일보 마지막 순서 탑픽인 이슈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홍희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탑픽인 이슈 오늘도 탑3 중에 세 번째 탑픽부터 함께 보시죠. 네. 뭐 오늘 해운주 강세긴 한데 사실 관련된 또 조선업종도 계속해서 수주 소식 들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그런 관련한 이슈와 함께 종목조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업종에 대한 이슈는 제가 사실 뭐 그동안 많이 갖고 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사실 네. 1월달이나 2월달에도 말씀드렸던 게 계속적인 수주가 나온다. 이런 수주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네.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좀 같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한국 조선이 지금 수주가 그러니까 한국 조선의 수주가 8개월 연속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 이제 네. 이 부분이거든요. 한국 조선해양이 또다시 좀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이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글로벌 수주량의 한 56% 정도를 한국 조선이 지금 수주를 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해운주가 굉장히 좀 강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어떤 수주 가능성은 점진적으로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운이 강세를 띠는 이유는 물동량 증가도 있지만 운임이 강세를 좀 띄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필요한 건 배예요. 그러니까 배가 지금 여기서 그러면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네. 이런 수주 소식은 사실상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직은 지금 조선 업종들 좀 뭐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그렇고 아직은 반영이 좀 더딘 느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치를 보면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목표의 한 24%를 지금 수주 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한 8%. 지금 성과가 굉장히 조금 좋지가 않죠. 그다음에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31% 정도 수주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철강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마진이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철강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철강사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거를 이제 원재료로 쓰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진 축소가 아무래도 조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LNG선 같은 경우도 지금 발주가 조금 시들해지는 이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매수가 좀 더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급등이 뭐 예를 들면 곡물 쪽도 뭐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명암이 달라지고 있고 철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저희가 지켜보면서 매매 전략도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일단 현대미포조선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이 사실상 조선사 중에서는 사실 좀 탄력이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죠. 일단 조선업종 하면 우리가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업종으로 알고 계실 텐데 네. 뭐 조선, 철강, 뭐 건설 이런 것들이 부채 비율이 사실상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이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대 미포조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현대 중공업 지주 계열사이기 때문에 최근 한국조선에 대한 수주가 늘어난다. 이제 이 부분도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재무적인 안정성과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좀 탄력적인 종목, 현대 미포조선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징적인 부분이 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박스권이 돌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이평선이 이번에 좀 지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월 말에서 2월 초에 중요한 자리가 지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건데 아무래도 지금 경기 민감주들 대부분 뭐 철강, 조선, 해운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너무 많이 밀렸던 업종들이죠. 근데 이제 경기가 조금씩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지지율이 보였다라는 거는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종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그 업종 안에서 탄력적인 종목을 골라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대미포조선은 신고가 어제 같은 경우도 59,100원을 좀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낸 만큼 지금은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같은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좀 더 탄력적인 종목에 대한 관심도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57,000원에서 55,000원 자리까지는 네.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목표치는 67,0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3,000원. 그러니까 제가 그려드렸던 요 네모칸 저점 라인인데 43,000원이 훼손되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맞다. 오늘도 근데 시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조금 매물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매수를 굉장히 좀 서두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분할 쪽으로 해 가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좀 좋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라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토픽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달러는 약세로 좀 일관하는 듯 보였으나 이제 금리가 상승되면서 지금 강달러로 이렇게 또 봐야 되는 상황으로 또 지켜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현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뭐 사실상 우리나라는 달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그렇죠. 있습니다. 달러 약세를 띄어야만 우리나라로 외국계 자금이 좀 들어오고요. 네네.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작년 3월 달에 달러가 100포인트라는 어떤 지표를 그러니까 가격을 좀 찍고 100.3포인트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가격을 찍고 계속적으로 달러 약세를 좀 보였는데 1월 달부터 지금 달러 약세가 좀처럼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 시장에 좀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좀 올라간다.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를 비롯해서 장기물까지 금리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자금 이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를 좀 띄는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달러의 방향성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건데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부양책을 쓰게 되면 그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좀 많았는데 네. 오히려 시장은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부양책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서 달러 강세를 좀 유발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는 예상은 좀 쉽진 않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슈들이 조금 보면 약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있기 때문에 네, 네. 현재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네. 가장 좀 핵심적인 이슈가 아닌가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정해오신 종목을 보니까요. 네. 이게 또 금리나 지금 달러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상 금리가 올라도 괜찮고 네. 금리가 소폭 내려가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너무 예민한 것들은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뭐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IT 관련주들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시장이 내려오면서 그들이 먼저 가장 좀 빠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는 금리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아니면 네네. 그동안에 많이 움직이지 않은 아니면 가격적으로 조금 저렴한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선진 오늘, 한번 볼까요? 네, 네. 선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선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돼지고기, 그러니까 사료와 지금 유통 선진 포크로. 네.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구나. 예. 고기를 좋아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선진, 그러니까 하림 쪽과 우리가 이제 이지바이오 계열사들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기업들이다라고 좀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죠. 오늘 같은 경우는 팜스토리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선진, 뭐 하림지주 최근에 맞아요. 이제 패널션이 올라가면서 네. 주가도 상승 탄력이 조금 좋고 그다음에 선진, 뭐 팜스코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이 조금 유리하다.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돼지고기 가격도 같이 반등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많이 못 간 상태에서 오히려 주가는 지금 12월에서 2월까지 좀 반등은 나왔지만 실적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진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이익이 한 1069억 정도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년 대비 한 166% 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800억이에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0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800억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서프라이즈 실적이 지금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금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리스크가 조금 적을 수 있는 예, 선진이라는 부분에 주목 하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시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17,0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2월 16일 고점 자리죠. 22,000원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근데 이제 이 자리가 넘어갈지 말지는 시장 흐름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현재는 목표치는 그 자리까지.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1월 달에 상승이 시작됐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훼손이 되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업황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시장이 예상 외로 약하거나 이제 이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네. 리스크에 지금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탑픽 첫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종목 위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대한유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이 3,200억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 1,200억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격이 좋은 상품에 대한 어떤 종목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유아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분리막에 대한 어떤 생산 부분들 그로 인해서 지금 매출액 증가 가능성 이거는 이제 성장성으로 우리가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 사업이 지금 에틸렌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는 상품 가격이 좋은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좀 밀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빠르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 보시면 얼마 전에 신고가였죠. 얼마 전에 지금 신고가였고 40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 좀 밀리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했던 자리예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밀리고 있고 제가 볼 땐 60일선까지는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한유아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이 좀 기회인 것 같고요. 꼭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화학주를 산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공급이 좀 제한적이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도 상당히 좀 많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당분간은 이 그 화학 제품에 대한 강세 기준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31만 5천 원에서 30만 원까지는 매수 자리를 좀 열어 두시고요. 그다음에 목표치는 전고점 40만 원까지 열어 두고 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3만 5천 원. 1월 달에 지금 갭 뜨면서 양봉이 네. 떴던 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하자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탑픽인 이슈 한국 AI 투자 센터의 홍의진 대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